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3 리듬체조 세계선수권 종목별 결선 경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송희 해설위원입니다. 아, 손현재 선수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 잠 못 이루고 지켜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손현재 선수 올 시즌 바로 이번 대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아주 새로운 작품으로 아주 구슬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네. 예, 국제대회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세계랭킹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특히 세계선수권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나 봤더니 2010년에는 처음 참가해서 32위, 그 다음에 11위, 도약의 단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네. 큰 도약을 한 선수죠. 아주 네. 너무너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안 예뻐할 수가 없고요. 네. 네. 어제 밤이었죠. 그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 17점대 점수를 받았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네. 우리 손현재 선수가요. 네. 후포에서는 17.550으로 예선 6위의 성적으로 결승에 올랐고요. 네. 그리고 볼 종목에서도 예선 6위의 성적으로 17.4점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에 워낙 18점대 점수를 몇 번 받아서 눈높이가 저희가 높아져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죠. 네, 예선 네. 경기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종목별 결승에서 다시 화이팅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손현재 선수 지나온 길을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세계선수권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리듬체조 세계선수권 대회 역사가 아주 긴 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되고요. 장소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가지 종목으로 경기를 하죠. 네, 후프, 볼, 곰봉, 리본 네 가지 종목으로 개인 선수들은 연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은 방식이 조금 좀 생소하실 텐데요. 개인 종합 결선이 있고 종목별 결선이 또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 예선 경기를 치러서 각 종목별 상위 8명의 선수가 결승 종목에 예,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종목별 결선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에 개인 종합이 펼쳐지는데요. 자, 손현재 선수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했는데요.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리듬 체조에 있어서 세계 무대의 벽은 늘 높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손현재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감으로 가득한데요. 5살 때 리듬 체조를 처음 시작한 그녀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체조 요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유연성과 풍부한 표정 연기, 해를 거듭할수록 무섭게 성장한 손현재 선수는 시니어 무대 데뷔 이후 연이어 반가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 종합 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 꿈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런던 올림픽 나가서 꼭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 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출전한 2011 세계선수권. 세계는 손현재 선수의 무서운 성장을 눈여겨봤습니다. 2009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3위에 머물렀던 그녀가 2년 만에 무려 21계단을 뛰어오른 11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와 동시에 손현재 선수는 꿈에 그리던 올림픽 출전을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2012 런던 올림픽. 첫 출전이란 떨림. 국민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만도 했지만 그녀는 꿈의 무대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에 진출했고 최종 순위 5위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경기인 것 같아요. 진짜 결선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진짜 5등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등수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지금 런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2013년 20살이 된 손현재 선수는 더욱 성숙한 연기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대회 5회 연속 메달, 한국 최초 유니버시아드 대회 은메달, 한국 최초 아시아 선수권 3관왕,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어갈수록 국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모두의 꿈과 기대를 가슴에 품은 손흥민 선수의 아름다운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